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 독립하면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2의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본격적으로 지옥같은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이들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고 또 육아라는 공동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잠재울 수 있었던 부부 갈등이 둘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는 아주 민낯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적인 부부라면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싱글보다 더 오래 산다는 오랜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부부가 사는 현실은 바람대로 이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안타깝게도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씁쓸한 연구 결과가 영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 몇 년 전에 발표됐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이혼녀나 과부가 된 친구를 만나면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로 되레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이혼녀나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에게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 있는 여자들이 왜 수명이 짧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이 제명까지 못 살게 될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큰 산 같이 아내를 품어주길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아내들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남편을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아주 대놓고 칭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눈으로 보자면 남편들의 온갖 행동이 유치하기 짝이 없고 아이들같이 이기적이고 잔소리하고 좀 뭐 좀 시켜야 그나마 하는 시늉내는 아주 심술꾸러기와 진배없습니다. 더구나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아내가 필요한 것과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달라지죠. 아내가 나이 들어 필요로 하는 것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인데 비해 나이 든 남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꽤나 오래된 우스갯소리지만 옛부터 내려오는 효자 10명보다 악처 1명이 낫다는 말을 고스란히 입증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들에게 있어 아내의 존재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커갑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큰아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철들기는커녕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해서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아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도 나이가 들었으니 끝나지 않는 육아에 지치게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자는 남편 그늘 아래 있는 게 좋다는 말도 있고 TV에서 가끔 노부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젊었을 때는 술에 도박에 오입질에 그것도 모자라 조강지처와 자식 다 버리고 딴살림 차리고 개망나니로 살다가 결국 늙어서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집에 기어 들어왔는데도 그놈을 내치지 못하고 남편이라고 보듬고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아내가 어딨겠냐 하시겠지만은 황혼 이혼율이 치솟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속 썩고 뭉그러져가면서도 남편을 다독이고 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마저도 다 황혼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이혼율이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제 영상에 달린 댓글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을 겁니다. 결혼 생활이 이 지경이니 당연히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없는 여자보다 수명이 짧을 수밖에요. 여자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철없는 남편들 건사하랴, 고부간 갈등 처리하랴, 자식 키우며 살림하랴, 남편이 코딱지만큼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안 경제 관리하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지만 남편이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해주고 격려만 해준다면 다 털어버리고 참고 살 수 있는 게 아내인데 남편마저 속을 썩이니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가슴에 웅어리가 쌓여 결국 화병을 얻게 됩니다. 우라가 치미는데 어떻게 제명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죠.
자, 이쯤에서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화병을 갖고 사는지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개 문항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자고 나도 개운치 않다. 2번,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3번, 만성 두통이 있다. 4번,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잘 얹힌다. 5번, 숨이 쉽게 차오른다. 6번,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난다. 7번, 가슴이 항상 벌렁거린다. 8번, 세상 재밌는 일이라고는 하나 없고 의욕도 없다. 9번, 명치 끝에 딱딱하게 뭔가 맺혀 있는 것 같다. 10번, 혓바늘이 자주 돋아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11번, 아랫배가 늘 살살 아프다. 12번, 목 안까지 무엇인가 꽉 차 있는 느낌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든 화병 자가진단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몇 개까지 꼽혀 있나요? 두세 개 이상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화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의를 만나 보셔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 가슴에 맺히게 되면 그게 바로 화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갱년기 증상인가 보다, 나는 원래 오래전부터 이랬으니 뭐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방치하면 암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인정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슈퍼우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이 몰라주니 서글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마저 싹트게 되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아내들은 남편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떠나기 전에 하루빨리 아내들의 마음을 녹여줄 남편들의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부부들이 제2의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들도 제 명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